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지 영적 회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근황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가 믿음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 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97년에 제가 탈북을 해서 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동안 제가 이 한국에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자로서 근 20년을 제가 거의 목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뜨거운데 북한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비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근황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한국 교회 근황 사람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쉽게 세워지는 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교회마다 가보니까 교회 교회마다 다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신한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디옥교회에 여러 번 갔습니다. 우리 박영훈 목사님이 정말 여기에 또 서울 송파 안디옥교회로 또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 가봐서 아시겠지만 가보면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박영훈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광주의 안디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WCC가 정말 이 한국교회의 독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WCC 반대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WCC만큼 또 나쁜 것이 북한입니다. 저는 WCC를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보니까 WCC하고 북한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국련. 여러분, 그 조국련이라는 것이요, 종교의 탈을 쓴 공산당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르게 되면은 WCC 같은 이런 조직에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마치 통일이라는 것이 저 공산당 집단하고 그냥 윙윙하게 되면은 통일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군항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들을 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통일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용어에 현혹되어 있는데, 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자꾸 젖어들게 되면은 평화는 그냥 공짜인 것처럼, 그냥 오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특별히 북한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일수록 평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속 안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 안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이 용어는, 평화는
하나님의 속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를 우리가 만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갈수 있다고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김정은하고 잘 하게 되면은, 김정은하고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의 저 정치 집단, 공산주의자들,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일성, 김정일 이 집안에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 집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또 여기 지금 북한에서 살다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처형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것은 김일성 집안에도, 김일성 집안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강반석,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부터 시작해서요, 그 집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가족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김일성 가정을 도왔더라고요. 그 아버지 김형직이 저 길림에 쫓겨갔을 때에도 그분 가족을 다 도와준 것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었더라고요. 참, 그러면은 그런 가정인데 왜 그렇게 우리요, 여러분, 이 신앙을 박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못 가지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조금 깊이를 보게 되면은 공산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산당을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라 그럽니다. 마르크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막스라 그랬습니다. 막스 레닌. 이 공산주의 대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 사람들이니까, 마르쿠스가 뭐 공산당 대부라고 하지만 가까운 시기에 봅시다. 우리가 한 100년 사이에 가까운 시기를 보게 되면은 레닌, 모태똥, 김일성입니다. 자, 이 레닌, 모태똥, 김일성 이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한 것이 있습니다. 혁명을 했습니다. 혁명, 혁명. 자,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 스탈린은 공산주의 혁명. 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었고, 모태똥은 무슨 혁명을 했죠? 모태똥. 문화대혁명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자, 그리고 김일성도 혁명을 했습니다. 무슨 혁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조선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혁명. 자, 이 한반도 전체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조선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서 전 남조선 계려도당들을 까부시고 우리가 잘 사는 통일의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직 조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선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선혁명, 이들이 김일성, 스탈린, 그리고 모태똥, 이들이 교묘하게 혁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기독교 박해. 자,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정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공산당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훗날이 러시아가 다 망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스탈린 때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인간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 하나님이 러시아의 하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비참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자, 중국은 어땠습니까? 문화대혁명. 여러분, 이 문화대혁명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 그 속에서도 모택동이 제일 좀 잔인하게 했던 것이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보니까, 제가 중국의 서탑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 참 돌아가셨습니다만 담임했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문화대혁명 때에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17살 나이에 강제노동소에 잡혀가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 여러분 강제노동을 당했는데, 어떤 노동을 당했는가, 벽돌을 구워내는 강제노동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벽돌이라는 것을 구워내게 되면은 그 당시엔 뜨거워가지고 그걸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식혔다가 그 다음에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강제노동의 동안 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강제노동을 잡아가가지고 그 강제노동 시키는데, 갓 구원해서 손도 대기 힘든 뜨거운 그 벽돌을, 여러분, 이 홀 옷을 입고 거기에다, 그것도 여름에 뜨거운 그 여름에 그 등에다가 한두 장을 지었겠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열 장씩 이렇게 지운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게 등에 닿으면 살이 막 된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서 찬송 불렀다는 것 때문에 17살 나이에 그 강제노동소에 잡혀가가지고 1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 10년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서, 둥서병이 바뀌면서, 여러분, 그 사회가 좀 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 그들이 개혁개방을 하면서부터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조금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어떻습니까? 요즘 또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엄청 공격받습니다. 자, 그것만 아닙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8.15 해방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 토지 개혁 뭐 이런 것도 뭐 했습니다만은, 별의별 운동을 다 했습니다만은,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를 둔 사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을 제일 먼저 기독교를 아예 쓸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으로 온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 한경지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겁니다.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부터 북한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은 조금 변화를 가져옵니다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북한을 좀 바라봐야 될 근거성이 있습니다. 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제일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제일 싫어해야 되는데, 군대보다 여러분 기독교를 더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더 싫어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여러분 예배는 꿈도 못 꿉니다.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처형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김일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딱 강하게 드는 것이,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렵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모든 조직구조가 교회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웠을까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야 이게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북한의 정치 조직 구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김일성 연구실 합심이 주일날 예배지요. 아니 또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지금 수요예배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는 북한에 가면 수요강연회가 있습니다. 수요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가 자꾸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가 영성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생활총화입니다. 생활총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지.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하, 김일성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많이 갔답니다. 교회에 많이 다녔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청년 때에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김일성이 교회를 경험하면서 북한을 교회, 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교회를 북한을 아직 다스려가지고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볼 때는 한 나라와 나라 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을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여러분 아 저 북한의 그냥 한 정치구조구나 정치구조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교주가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통일을 외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통일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의 저 주체사상은 저는 무너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리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냥 모래성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 이 비밀의 복음을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복음을 들여보내는 것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북한 선교하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 선교만이 한국교회 사는 길입니다. 북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에 부흥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의 길과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왔을 때에는 참 목사님들이 지금이 다 원로 목사님들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한경주 목사님도 계셨고 옥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대형교회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참 그분들까지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했습니다. 왜 6.25 전쟁 그리고 많은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분들이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형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담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초반 된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대형교회를 지금 담임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그분들은 유교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하는 말입니다. 아, 감 목사님은 아직 잘 몰라서
저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괜히 교회마다 북한 선교를 한다고 그러다가 이 정치인들한테 찍히고 북한에 찍히게 되면은 교회만 공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꾸준히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돕기로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돕는다고 막 보냈지요. 염소도 보냈지요. 막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북한 선교는 그게 북한 선교 아니고 사탄 마귀를 도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괜히 지금까지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사탄인 저 김정은 집단을 도운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일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김정은을 도우면 됩니다. 교회까지 나서서 김정은을 도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그 김정은 집단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보시기에 저 북한 동포들을 얼마나 불쌍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김정은 정권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실까요? 나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역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 북한의 위정자들을 무너뜨리고 북한 공포들을 구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시간 문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저 악한 북한의 정권을 보여주시면서 통일을 안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한국 교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설을 맞으면서 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북한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는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여보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성시키는데 일부 많은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대에도 북한에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올 첫, 1월 1일 때부터 북한이 도발했지 않습니까? 핵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면서 때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북한 동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세계를 제일 좋아했던 것이 김정은입니다. 공산당 집단들이 이 코로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어디서 됐습니까? 무한 코로나라 그랬지 않죠? 중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공포심을 잡아놓은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제일 이익 본 것이,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제일 이익 본게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한국 교회 다 철수했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요. 그럼 북한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이제 탈북자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코로나가 딱 불기면서 철저하게 그 장벽을 막아줬지요. 얼마나 김정은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 죽어가는 거는 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저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저 독재자는요, 국민 80%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좋아한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북한을 살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여러 선교를 해보니까 참 막막하다고. 막막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영성으로 바로 선 탈북민들을 골라내서 이분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97년에 이 한국에 와서 그냥 저도 여러 탈북자처럼 돈이나 벌고 그냥 내 먹고 사는 데만 열어냈다면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저를 목회자로 키워놓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그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박영훈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많은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지금 데리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끝났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국으로 가는 비자를 중국 정부가 딱 막았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난 교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중국이 다 열린 다음에, 북한도 열린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겠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어려운 환경을 외쳐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선교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을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 통일을 자꾸 말하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당시 그 독일은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을 일찍 맞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저들도 동서로 갈려서, 동독, 서독으로 이렇게 갈려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분단하고 독일 분단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분단은 철저하게 사람 분단이 됐습니다. 사람 분단. 정치적 분단도 분단이지만 우리에게 제일 지금 골 깊은 분단이 사람 분단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정치적 분단은 됐지만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는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사람도 서로 내왕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람 분단이죠. 그런데 독일은 분단 속에서도요, 여러분, 저들은요, 친척 간에는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또 친척 간에 못 만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몰래 서신 편지도 서로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움직였는가 하면요, 서독의 교회들이 움직였습니다.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독일 통일에서 이걸 부각시키지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 독일 통일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서독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일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인가?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이게 통일운동, 서독의 통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일운동인데,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하면요, 서독의 교회들이 민간단체들과 함께, 여러분, 그 잘 사는 서독이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해가지고 이 돈을 동독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하고 교회도 계속 북한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공짜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들도, 대형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도 우리는 안 그럽니다만, 대형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찾아가다가, 가가지고, 북한 한번 가는 게 무슨 큰 북한 선교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가가지고 돈 주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서독에서 그 당시에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을 동독에다가 지원해주는데 공짜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사람 몸값으로 지불할 테니까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우리한테 팔아. 그리고 그들의 몸값으로 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서독으로. 야,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간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3만 5천 명이죠. 그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 숫자가 딱 아주 맞먹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우리처럼 공짜로 갖다가 얼떡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 테니까 너희들에게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을 로 지불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3만 5천 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독일에 데리고 가서, 야, 우리가 너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 서독의 교회들이 품어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시켰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서독으로 간 이 탈동독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뭘 알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야,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독교회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너희 가족한테 다 복음을 전해 시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달은 탈동독인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물밑으로 여러 가지 비밀 루트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동독에 있는 가족에다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복음을 접하면서, 야,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고, 복음 안에서 이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한 그리움을 만났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런 불길이 막 일어날 때에, 동독의 한 정치인이 서방 언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독재를 없는 것처럼 가장시켜가지고 그 발표하느라고, 거짓 선전을 하느라고,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 정치인이 말 한번 잘못했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가지고 TV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 동베를린 사람, 특히 베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유다 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유다! 그 사람들, 그 언론에서 자기들의 정치인이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 말실수에 그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다 일어났. 그때 맨손으로 일어났습니까?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자유다고 일어나면서 한 손에는 꽃갱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어디로 몰래 간지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가서 그 사람들의 손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통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상도 있는데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아주 근거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멋진 통일을 못 만들까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런 멋진 통일을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속기 때문에, 너무 속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의 키가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의 키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통일의 키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정신 차리고 북한에 복음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 복음이 북한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북한 사람들을 각성시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서 북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요, 시위할 수도 없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처럼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평양에 가서 사람들이, 아, 시위 한번 해보시죠. 무조건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그럼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아, 자기 하나 살라고 저 사람들 데모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의 아버지들이요, 나가고 싶어서 저 김정은하고 한번 맞짱 뜨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근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는데, 온 가족, 자식까지, 3대까지 여러분 멸족시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연좌제 때문에, 야, 내가 저 김정은하고 한번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우고 싶은데, 그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북한입니다. 자, 이런 북한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전체 북한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깨어납니다. 자, 깨어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뭉칩니다. 자, 뭉치면 어떨까요? 저들이 김정은에게 몰래가자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에게 몰래갑니다. 자, 몰래가서 뭐라 할까요? 배고프니까 쌀 주세요, 쌀 달라고 외칠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집단행동을 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 집단행동의 목적이 자기들에게 쌀을 달라고 외치는 집단행동인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집단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전국 각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일어나는데 김정은이 신앙의 자유를 안 주겠습니까? 자,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서 허용되고 보장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 다음입니다. 자, 복음에 진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만 해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통일의 근본입니다. 자,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 북한에서 또 지금 지하화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엄한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오면서부터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들이 지금 진짜 지하교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저 엄한 속에서도 여러분, 저들이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처형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그런 곳곳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저는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만이 이 나라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이 막힌 한반도의 막힌 뚝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박문용 목사님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시기에 많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우리가 탈북민들도 돕고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을 정말 또 여러분들 도와서 또 와서 또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와야 됩니다. 와서 자꾸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지 이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참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정치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치꾼이 된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꾼이 되게 되면은 눈시야가 흐려집니다. 눈시야가 흐려집니다.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저 강화문에서 막 크게 외치는 목사님, 또 그 많은 거기서 따르는 분들이 올 초에, 올 초인가요?
저 일산에서 KX인가요? KX 그 무슨 건물인가요? 이제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 거의 한 3만 명도 안 되죠. 본인들은 뭐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참여한 분들이 한 3천 명 정도는 간것 같더라고요. 일일 행사 그냥 모여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예배의 중심을 깨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없이 그냥 행사만 와가도 탈북자들 모여놓고 쇠가시죠. 쇠가시 만나고 그분들에게 오는 분들에게 얼마씩 돈 준다 그래가지고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뜨거워서 가야지 그래야지 사명을 깨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탈북민들에게 거짓 근성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왜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여러분 선교사 그리고 사명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죠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저 북한을 그냥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그 모든 자금들이 여러분 저 탈북민들에게 또 우리 중국에서 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거기 이제 전달되고 그분들이 또 생명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분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탈북민들이 쫙 근황을 봅니다. 보니까요, 정말 저 중국에서부터 교회 도움으로 받아서 온 사람들은 오게 되면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평생 그 고마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는 게 아니지요. 늘 그런 받은 은혜의 마음에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마음에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싫어가지고, 아유,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다가도, 자꾸 이 마음에 교회에서 도움받은 그 도움에 감사한 생각이 날아와가지고, 그 발길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저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니까요, 한 와가지고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연락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그리고 아주 연락도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찾아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돼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떠나서 산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교회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온 사람들은 당연하죠. 오면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뭐, 아, 그 교회 왜 가는데? 아니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왔는데 또 북한과 같은 그 조직 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하고 절벽을 쌓게 됩니다. 절벽을 왜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또이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근황 되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살면서 중국을 거쳐서 이 한국까지 오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생존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제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본이. 여러분 사람의 근본을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을 바뀌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의 근본은 교육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신앙은 사람의 근본을 바뀝니다. 저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제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의 근본 목적이 뭐고 영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왜 하시는 겁니까? 영성 집회를 왜 하는 겁니까? 회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통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그 헌금이 작은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렵돈 같은 헌금이지만 그 헌금으로 저 북한의 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을 돕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안디옥교회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또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에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 플랜카드를 내걸었다라고요. 나는 야, 저게 무슨 꿈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우리나라 4강이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 8강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때는 4강이 올라가죠.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야, 이렇게 세상의 꿈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쳤더니 세상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꿈을 꾼 우리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 복음의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꿈을 꾸는 한국교회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통일. 저는 꿈을 꿉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꿈을 이루어주실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면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영성 훈련,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양 대동강에 가서 여러분 이제 평양 부흥 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제2의 평양 부흥 운동을 목사님을 모시고 대동강에 가서 한다고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시대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저 평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평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양. 저는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리교회입니다. 뭐 저 우리 감리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4월이면은 연회를 하는데 작년 연회 때에 이 강남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에 나가서 그 코로나 속에서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에 나가서 저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한들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계에 나가서도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너의 민족 저 평양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상의 주거가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너는 뭘 해내는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자랑할 것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최우선까지는 우리의 북한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도 돌보지 못하면서 미국에 가서 무슨 유럽에 가서 뭐저 동남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견둘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내 이웃도 내 지금 내 북한의 이웃도 네가 돌보지 못하면서 뭘 그걸 자랑하는가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지요. 자,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땅끝까지의 복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돼야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해야지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영성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사는 길은 저는 북한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올해는 정전 70년 되는 해입니다. 정전 70년. 자, 우리가요. 8.15 해방 70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8.15 해방 7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8.15 해방과 함께 우리가 분단되었습니다.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1950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그리고 54년에 우리가 정전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전쟁을 멈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잠시 멈춘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70년 됩니다. 이제는 올해 이 전쟁이 원만히 끝나고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전 70년. 정전 70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할 때에 막 성령이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존재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다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이제 저 북한이 여러분 문을 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꾸준히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이 교회를 여러분 불법에서 합법으로 시킨 다음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페라벨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막 정치꾼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막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요, 진짜 교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제가 보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장애인을 태어나거나 좀 자식이 미달된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길에다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버린 자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것이 막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야,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했는데 자기들을 핍박한 우리들의 자식도 버린 자식들을 다 저렇게 키우는데 한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김정은이 아무리 지독하다고 해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해서 꾸준히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사역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또 헌금해 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안디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저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정정 70년 되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 안디교회 이 영성집회가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더 대동강에서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 추위에 의해서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얼어 죽고, 또 저 독재에서 저 채찍에 의해서 또 맞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와서 중국에서 또 한번 고난당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실 것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영성 훈련받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 너무 귀한 말씀 컨내셨습니다. 아주 키 핵심. 핵심, 정확하게 서독 얘기, 무량 현설, 문제, 이건 통일은 정치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 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부끄럽고 죄송한 게 우리 교회가 부가적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집회할 때 그냥 목사님 오셔가지고 북한성교 중요성 강조하니까 그 유튜브 성도들이 헌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했을 뿐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신 분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요 13명째요 뭐냐면 한 명당 200만 원 이랬거든요. 13명째예요. 200만 원씩 13번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위부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다 이제 명세선이 있어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적 이런 것에 큰 거 없어요. 사실 위부에 들어온 것을 그냥 전했을 뿐이고 우리 성도가 좀 한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했다고 생각도 안 되고 죄송하고 단지 제가 뭘 했냐면 강철 목사님 훌륭하고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강단을 드린 것뿐이에요. 설교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높일 것 없고 오히려 말없이 더 열심히 하면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항상 자부심이 뭐냐면 2019년도 세 번 금식성회할 때 3일씩 했거든요. 그때 광주에서 이 주사파 정권과 싸우는 그 당시 우리가 적화된다 알아서 저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응답이 무등산에 큰 용이 나타나고 싸운데 주사파 용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잡았을 때 응답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리고 한국 살리면 북한 살린다. 결국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센터네. 예, 금식했거든요. 1000명 이상 금식했거든요. 세 번이나. 반드시 통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거 뭐냐. 사람을 보고 만난 거예요. 이분이구나. 지금까지 그분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참 강사들이 오시면 다 귀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오늘 저녁에 이제 송기순 지금 대구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저녁에 하지 마시고 그냥 광주 와서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너무 늦어갖고 이제 만일에 한 시간 해보면 지쳐올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조금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게. 그래서 감사하고 어쨌든 부가성교 중요성 알고 우리 유튜브 성도 전국에 이걸 보고 계속 후원해 주시면 부가성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탈북자 성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젠가 4층에서 쭉 한 거의 20분 대화를 했어요. 제 책을 사인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또 여기 와서 식당에서 했던 거 어쨌든 물었기를 부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기서 어떤 분을 물었더니 어쨌든 그래도 한국 와서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마디가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 애로가 뭔가 자녀를 키우는데 여긴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비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생활이 어렵잖아요. 사실 뭐 직장이 새로 여기서 구한데 마음을 구한데 좋은 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겠죠. 마음이 아프죠. 내 자녀. 학원 한 군데 왜 이렇게 못 보내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도 이제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사하고 믿음에 감사하게 사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더 좋아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여기 북한 탈북 성도 아니고 교역자들을 이번에 다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급소수가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고 병신들이 많으셨지만 그래서 그러냐니까 계속 바쁘대요. 그 세미나니 뭐니 교육이니 아 그만 또 이유가 있겠구나. 어쨌든 오늘 은혜 받으셨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한 선교가 빨리 더 유기하시고 통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탈북 성도들이 목회로서 개척한 교회가 한 40개 되어요. 내가 알기로. 만약 코로나 때 그 교회가 문 닫으면 어쩔까? 그리고 제가 좀 큰 장소 알아갖고 거기 집회함을 하겠더니요.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내가 이렇게 30, 40평 이상 된 교회가 없어요. 내가 그때 파악한 50평 이상 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40개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본당만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일하고 하겠어요. 제가 제 마음을 다 가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많이 떨어지면 문 닫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거의 또 그 목회들이 직장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아니 그래서 그 교회들이 문 닫지 않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쨌든 어떤 길이 있는가 봐요. 여기서 후원하면 어쨌든 그래 하시고 우리 조선 기도 하나님 우선 여기 그 교회들이 다 건강에 자라게 하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사명 가지고 뜨겁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속히 통일을 주시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